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18, 리딩 1 and 2 들어가십니다. 자, 레이첼은 브라이튼에서 밝은이 아니고 총명한. 자, 탤런트는 원래 배우죠. 여기서는 배우들은 재능 있는. 자, 러블리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예요. 자, 사랑스러운. 자, 젊은 여자였어. 자, 후, 이 여자는 경험했는데, 자, 페인, 고통을. 뭐, broken relationship 하면은 관계가 깨졌단 말은, 외톨이 관계를 몇년 동안, 수년 동안. 자, over는 지나다 뜻이요. 수년이 지나면서, 그녀는 healing, 진행형, 치료하는 중이었고, 치료. 자, 그 다음 was growing, 성장하는 중이었는데, 더 강하게. 자, 그러나, 그래도 문제가 있죠. A single woman, 혼자인 여자. 로서로 가야 되는 게 좋겠네요. 외톨이로서, 왕따로서. 자, 그녀는 레이첼이었죠. 레이첼은 발견했어. 발렌타인 데이가, 자, to be, 자, found to be에요. 자, 되어지는 거로서. 자, the hardest, 가장 어려운 날인데, of the year, 한 해. 혼자니까. 자, it reminded her, remind A of B죠. A에게, 자, of B를 상기시켰다. So, reminded, 상기시키다. 자,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상기시키다. 자, 상기시켰는데, 잘안 보이네요. 자, deep이라는 건 deep 썼네요. deep loneliness는 외로움. 깊은 외로움을. 아, 왜 갑자기 잘안 먹히네요. 자, 그리고, 자, she도 레이첼이에요. 레이첼은 우드 동사원형. 자, 발견하곤 했었다. 그녀 스스로가 in tears.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눈물. 자, every year, 매년. 자, losing 분사구조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누가 잃어버리냐면, 그녀가. 자, 레이첼이 자기가 잃어버리다에, longing이네요, sorry. 자, longing to be, long은 소망하다. 레이첼이 자기가 소망하면서. 자, 그 다음 여기 또 어법 주의하세요, 여기. to be loved, to be PP로 써야 돼요. 사랑 받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자, one year, 한 해는, 자, 레이첼은 결정했어. that, 접속사고. 자, 레이첼이 자, be going to 썼죠.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동사원형. 자, allow A to be. 그녀 스스로가, 자, to fall, 떨어지도록. 자, into death cycle에서 death은 지시대명사고, 그러한, 자, 하면 cycle로, 주기로 다시 떨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지금 loneliness의 cycle로 빠지지 않는 것을. 자, LH는 결정했어. 만약에, there wasn't anyone. 자, 부정하죠. not any. 어떤 사람인데, to buy 형용사법이요. 자, 그녀에게 꽃을 사줄 사람이 없다면, 자, she, 레이첼이 would buy. 아마도 살 것이라고, 동사원형. 자, 그래서 if절 시제가 여기서, 자, if, 가정법 과거 썼죠. 그다음 컴마 끊어주고, 자, would,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아주 전형적으로 깨끗하게 썼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그녀 스스로 지가 살 것이라고, 그래서 herself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어법 주의하세요, 여기.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the night before, 하룻밤 전이죠. 발렌타인 데이 하룻밤 전에. 자, 레이첼은, 자, went, 갔어, 가게. 그리고, since she couldn't decide. 자, since는 여기서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자, she, 레이첼이 couldn't 동사원형.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between A and B, 핑크색과 빨간색 장미 사이에서. 자, 레이첼은 샀어. dozen은 12개, each, 각각을. 그럼 24개 샀어요.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12개 샀다. 아니에요, 12? 24개 각각이니까. 자, 레이첼은 carefully 부사, 조심스럽게 display 동사. 그러면은 전시했어. 그들이란 말은 장미들을 전시했는데, in a vase는 꽃병. 저 꽃병을 그냥 책상 위에다가. 그리고 다음 날그 사무실은 was buzzing. buzzing은 뭐냐면 원래 웅웅 이건데 뭐냐면은 웅성이다. 자, 음성이다는 아니고요, 이 바보. 웅성이고 있었다. 바보 알파고. 자, who sent? 누가 보냈을까? 자, those gorgeous는 멋진 꽃들을 지가 보냈지. 자, 사람들이 말을 했고. 자, 오, 누군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someone 뒤에 스페셜 형용사 위치 주의하세요, 여기. 자, 레이첼은 대답했다. with a smile. 와, 이 뻔뻔하죠. 그러면 미소와 함께 응답했어. 자, first time, 처음으로, 레이첼은 truly 부사, 진정으로 보았어, 동사. 자, 그녀 스스로 또 주의하세요, 여기랑 똑같죠. 자, as 뭐로써? special, 특별한 사람으로서 뜻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들인데, 자, around her. 근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did to, did 뭐예요? Did see 뒤에 special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special 특별하게 보았어 그녀를 또한. 자, that simple investment가 뭐 말하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investment는 투자. 자, 그러면 그 단순한 투자란 말은 꽃 장미를 산 것이죠. 뭐 영작으로 쓰다 쓰면 돼요, 그냥. 자, in herself 그녀 스스로가 했던 것이 자 채워졌어. 또 void가 뭐냐면은 구멍. 원래 허전함 이런 뜻인데, 제단 구멍이란 것은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자, had 컨셉트 또 시제 주의해야 돼 여기. 자, 컨셉은 원래 소비하다 뜻인데, 여기서는 그녀를 소비했다는 말은 의역하면은 이전에 소진시켰던. 소진시켰다 말은 이녀를 뭐 따라 없애지게 만들다 힘들게 하다 뜻이에요. 자, 그다음 레이첼은 stopped. stop 뒤에 looking ing 써야 돼요. 여기서는 왜냐면 과거의 뜻이니까 목적으로. 자, looking outward 외부를 보는 건 없죠. 그동안은 외부를 봐왔고 이제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 expecting도 시제 주의 ing로 써야지 to 쓰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기대하는 것을 멈췄어. 그동안은 기대해왔단 말이에요. 자, expect A to B죠. 다른 사람들이 to 동사원형 만나 믿던 일을 썼네요. meet that need. 자, 여기서는 만나다 보다는 충족. 자, 충족시키는데 어떤 니드는 필요. 자, 어떤 필요냐면 recognition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인정에 대한 필요를 촉구시키는 걸지 스스로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했는데 showing도 분사구죠. 아, 분사구죠. 동명사 목적어.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시제가 자, looking ing, expecting ing, 그다음 showing 전부 다 과거에 했던 것을 멈추다 뜻으로 썼기 때문에 과거의 행동을 동명사로 삼는 게 좋아요. 자, 그래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자, 그다음 love 사랑을 뭐 여기는 사실상 미래의 뜻이지만 앞에 두 개는 확실히 과거의 뜻이니까 지금 형태 일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녀 스스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자, recognition 요것을 의역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meet the need for recognition. 자, 그러면 인정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켰단 말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아, 저 노처녀 병신 이런 걸지 스스로 채워버렸다. 그래서는 인정받다라는 단어를 쓴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다른 단어가 답이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한 단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이래서 주제는 알파고 C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렌타인데이의 주작으로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했던 레이첼.